자, 익명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녀의 애원이라는 사연이네요. 9살 아들과 5살 딸아이를 둔 직장맘이에요. 큰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어딜 가든 연락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따라주질 않더군요. 하루는 제대로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엄마는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는 못 키워! 하며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갔죠.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던 딸이 오빠 허리를 잡고 집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빠가 얼마나 귀여운데요.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다섯 살인데 딸이. 아미 울기 시작했죠. 귀엽다. 그죠? 그 말에 속으로 빵 터져서 못 이기는 척 문을 닫고 엎드려 뻗쳐를 하도록 했죠. 아홉 살한테 엎드려 뻗쳐 시켰어. 그리고는 너 엉덩이 내려가면 너 쫓겨날 줄 알아줘. 어? 하고 엄포도 놓았죠. 딸은 그 모습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잠시 후 오빠가 힘들어하며 엉덩이가 내려가자 안 돼 오빠! 오빠! 하고 울부짖으며 엉덩이를 들어올려 붙잡더라고요. 빵 터졌지만 꾹 참고 너 오빠 도와주지마 너 알았어? 하고 매정하게 말했죠. 그러자 옆에 오빠 옆에 앉더니 오빠 힘내라 오빠 화이팅 결국 딸의 애절함에 저는 벌을 멈췄죠. 큰아이가 혼자 에어컨과 대화하며 칼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둘째를 가졌던 건데 에어컨에게 감사해야 하나요? 부디 커서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남매가 의좋은 남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이들의 사연은 언제 들어도 귀엽고 아주 따뜻하고 예쁘네요.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저희 학교에 유도 선수 출신 체육쌤으로 교장쌤까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체육쌤으로 교장선생님까지 하신 분이 계셨대요. 체육선생님부터. 특이한 이력 때문에 나름 신화 같은 분인데 교장선생님은 일단 별명부터 남달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학생 조회를 하다가 교장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이런 시기를 이런 시기를 우왕질팡하면서 보내면 안 되겠죠? 그 우왕질팡과 갈팡질팡이 섞여 우왕좌왕 우왕좌왕이랑 갈팡질팡을 섞어서 말한 교장 선생님은 우왕질팡 그 이후로 우왕질팡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이 교장 선생님은 상식이 부족한 것이 콤플렉스여서 말씀 도중에 명언 등을 인용하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레전드로 회자되는 실수담에 빵빵 터졌습니다. 한 번은 우왕질팡 교장 선생님께서 전체 조회 시간에 우왕질팡 왜 이렇게 웃기냐 우리가 학교를 빛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논조로 이야기하다가 또 특유의 명언병이 도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교장 선생님은 앤디 워홀의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라는 명언을 멋지게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자, 왜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고 유명해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뭘까? 일단 똥을 싸라. 그러면 유명해질 것이다? 뭐야? 일단 똥을 싸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아이씨,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자 주변에서 친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저런 명언이 있어? 똥을 싸는 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이상하다. 그럼 나는 하루에 종일 박수를 몇 번 받아야 되는 거야? 야, 이거 또 우왕질팡하는 거 아니야? 뭐 똥 싸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집에 조카가 똥 싸면 막 박수 치고 난리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소란에 교장 선생님은 당한 빛이 역력했지만 다시 여유로운 척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재밌으라고 제가 농담한 거예요. 재밌으셨습니까? 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일단 똥을 싸라. 그러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찾아들지 않았어요. 야, 똥을 싸면 유명해진다고? 야, 진짜 그런 말이 있는 거야? 뭐 사람들 많은 그 서울 한복판에서 똥 싸면 유명해질 수 있는 거잖아. 그건가?
이쯤 되자 교장선생님은 멘붕이 온 것 같았고 목소리도 커지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어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천재 차렷! 천재 차렷! 조용히 해! 씨! 야! 3학년 2반 머리큰 내놔! 머리큰 놈 일어나! 그래 너 임마 머리큰 고개 돌린 놈! 너 말이야 임마 똑바로 안 서! 야 임마 옆으로 나와 엎드려 붙여! 자 다시! 일단 똥을 싸고 박수를 치면 아니지. 일단 박수를 치고 똥을 싸면 아 아니지. 유명 아, 전체 차렷! 움직이지 마! 유명해지고 박수를 받으면 그때 똥을 싸! 교장 선생님은 이후 한참 유명 똥 박수 사이에서 우왕질팡하셨고 그 이후 더 이상 아침 교육 시간에 교장 선생님은 명언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 자, 전 9만 수가 제일 웃겨. 전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9만 원입니다. 아. 최현민 씨, 일단 똥은 지금 제가 싸고 있는데요. 아, 유명해지시겠네요. 예. 아, 박수 드릴게요. 아. 자, 이조학 씨. 깊은 생각에 잠긴 남성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아, 오랜만에 오, 남성의 잘, 목소리. 잘 맞네요. 오, 깊은 네, 생각에 잠긴 남성의 목소리. 취업 면접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면접도 망치고 옆구리도 시렸고 문득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는 날이었죠. 아,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차창 밖의 모든 것들이 왠지 모르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보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버스를 잘못 탔구나. 버스에 내려서 일단 똥을 싸세요. 그럼 유명해집니다. 아 이거 재밌네. 야 이런 식으로도 또 재밌게. 아 옆구리도 시려고 왠지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야 재밌습니다. 저는 8만 원요. 저도 8만 원요. 전 9만 원요. 8만 원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고정수 씨의 사연입니다. 고정수 씨. 네. 전 장이 아주 튼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Congratulations, 네. your 장. 변비 따위는 한 번도 걸려본 적 없고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도 딱 두 번만 힘주면 상황 끝. 야, 대단한 분이네요. 대단해요. 네. 엄청난 양반이네. 말도 안 돼,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것도 복이야, 복 이것도. 투똥맨, 투똥맨. 이런 뻥빡 뻥빡 끝. 투 타임즈 뻥 똥맨. 이런 튼튼한 장 때문에 한 선장님을 멘붕에 빠뜨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장님이요? 그러네요. 올 10월 초 충남 오천항에서 쭈꾸미 낚싯배를 탔을 때 얘기예요. 그럭저럭 쭈꾸미도 많이 잡았고 점심으로 먹었던 쭈 라면이 슬슬 뱃속에서 소화가 될 즈음에 쭈꾸미를 잡아서 넣은 그렇죠, 라면. 라면. 네. 야, 완전 맛있었겠다. 소화가 될 즈음에 신호가 왔습니다. 역시나 경험상 화장실에서 딱 두 번만 힘주면 끝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 속에서 작고 밑이 뻥 뚫린 화장실이 좀 민망했습니다. 배에서는 이렇게 생겼군요.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 네. 화장실은 선장실 뒤쪽에 있었고 잠시 선장님이 딴 쪽을 보는 틈을 타서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두 번의 근육 운동으로 딱 두 번의 근육 운동으로 꼬마의 팔뚝만한 그런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지 이 사람? 대략 길이 25cm 정도 되는 아이 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월척이다 월척이야. 25cm 월척이야. 25cm 정도 되는 굵기는 팔뚝만한 거. 예. 네. 검은색을 띠는 그 아이들 원투가 세상에 나온과 동시에 5초 만에 바다로 뛰어든 것이었어요. 쌍둥이 출산했군요. 네. 화장실에서 큰일을 마치고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선장님이 급하게 뜰채를 들고 불이 나게 어디론가 뛰어가는 모습을요. 왜. 그리고 안돼.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비켜요. 저기 해삼이 또 내려가요. 안돼. 전 속으로 경고한가 보다 또 갑자기 웬 해삼? 하다가 3초 만에 상황을 파악하고 선장님께 급하게 소리쳤죠. 어? 여자분이시구나.
여자분이에요? 아 이름이 성함이 고정수 씨여서 저 남자분인 줄 알았대. 여자분이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선장님 그건 해삼이 아니고. 그렇지만 이미 선장님은 똥해삼을 뜰 채로 건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뜰 채로는 도저히 건져지지가 않았어요. 뜰 채의 낚싯줄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꾸 분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서야 선장님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시고는 뜰 채를 바닷물에 한참을 헹구셨습니다. 아이 들어 이씨 아 이런 개똥같은 아이 똥이라 이씨. 익명으로 보내신 분 유럽여행 중 이불킥 사연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친구가 유럽여행을 여자분의 사연이에요. 네. 저 친구가 유럽여행을 갔을 때 이래요. 첫 여행지는 감성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 파리였죠. 숙소는 한인 민박집으로 잡았죠. 하루는 오르세 미술관을 갔는데 제대로 관람하기 위해 따로 관람을 하고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입장 줄에 서서 기다리는데 제 앞에 한국인 남자 4명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남학생이 저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더니 일본인인가? 그러자 다른 한 명이 아야 딱 봐도 일본인이네. 저는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죠. 그렇게 30분 정도 그들의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들었어요. 한 학생은 며칠째 변비로 고생하다 피까지 봤는데 두 가지 사연을 합쳐놨네요. 앞 사연하고 이 사연. 오늘 드디어 빛을 보았고 또 다른 학생은 지금 입고 있는 팬티가 자꾸 똥꼬에 끼어갖고 친구 찬스를 써서 해결했대요. 참고로 친구 찬스란 친구 세 명이 뒤에서 가려주고 그대 손으로 빼는 것입니다. 다른 두 학생은 차마 입에 담기가 얘기를 하다가 그러던 그때 저희 전화기가 울려 퍼졌고 그들은 일제히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엄마였어요. 여행을 오기 전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대사관에 실종신고를 해버리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죠. 뭐지? 아 이해되지. 예, 예, 예.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 또. 그렇죠. 무시무시. 아 여보세요. 막내다 아이가. 아 고니치와 예예 대조부 데스. 니 뭐하노? 니 미쳤나? 아? 시마생. 소이 데스네. 저는 알고 있는 일본어랑 일본은 모두 끄집어냈고. 엄마는 온갖 쌍욕을 하시며 정신 차리면 다시 전화라는 말을 남기고 정신 차리면 다시 전화해라 이게 미치네 이게 지금 전화를 끊으셨어요. 솔직히 전 제 일본어를 듣고 남학생들이 알 줄 알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일본인이 맞다는 확신에 도취돼 더 아주 더 심도 있고 수위 높은 대화를 막 이끌기 시작했죠. 잠시 후 미술관에 입장을 했고 어느덧 그들은 저희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익명을 요구해 주셨어요. 괄괄한 저희 고모님의 일화입니다. 감자탕집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구석탱이에서 지갑 하나를 주었어요. 괄괄한 고모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갑을 펼쳐 거침없이 민증을 확인한 후 가게 안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외치셨죠. 정찬수 씨! 지갑 찾아가요! 정찬수 씨! 없어요? 가게 안에 지갑 주인은 없는 것 같았어요. 고모님은 카운터 쪽을 향해서 아저씨! 누가 지갑 놓고 갔나 본데요? 정찬순 씨 몰라요? 카운터에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도 목청이 참 좋으셨어요. 모르는다! 손님이 놓고 갔나 보나? 찾으러 오겠지 뭐! 고모님은 알았다며 언제 소리쳤냐는 듯 다시 뼈다귀를 잡으셨습니다. 조금 뒤 카운터로 지갑 주인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네! 아 지갑 잊어버렸다고? 고모님은 먹던 감자뼈를 놓고 카운터로 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준비를 하며 계속 서 계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한 톤 높여서 뭐요? 아니 지갑 잃어버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참말 말고 얼른 와갖고 지갑을 찾아가요. 뚝. 저희 고모님을 바꿔주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괄괄하신 고모님께서는 흥분하셨습니다. 아니 아저씨 전화를 왜 맘대로 끊어요?
지갑 좋은 사람이 나한테 바꿔줘야지. 아니 글쎄 이 양반이 지갑을 어디 어디로 가져다 달라지 뭐예요. 지갑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내 참 냉정 말이에요. 뭐예요? 진짜 그랬다고요? 아니 내가 그래갖고 그렇다 호프로이 같은 말 말고 그냥 당장 지갑을 찾아오라고 그냥 이렇게 호통을 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하여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참.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네 장 동안 계속 이렇게 소리치는 거니 이거 혹시? 첫 한 장 지났어. 한 장. 이제 한 장 했어. 이제 한 장 지났는데 아유. 네. 고모님은 또다시 돌아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또 카운터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아까 그 지갑! 고모님은 다시 일어나 카운터로 가서 옆에서 하셨습니다. 어머 지갑을! 어디로 뭐예요? 나 한번 바꿔줘봐요. 아저씨! 예? 뭐? 아니 바꿔줘봐요 아저씨! 뭐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 지갑을 못 찾았죠? 얼른 시집 차려요! 뚝! 아니 이 아저씨가 나 좀 바꿔달라니까요! 아저씨가 또다시 혼자 전화 받고 전화를 끊은 차 고모님은 다시 화딱지가 나셨어요. 그런데 아이 글쎄 이 양반이 가게로 킥을 보낼 테니까 지갑을 보내달라잖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빵 쪼가리도 하나 사와서 말이야 인사를 해야지. 뭐 킥을 보내. 그렇게 쌍뚱바가지가 없이는 절대 못 찾을 줄 알라고 내가 단단히 소리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정말 이 요즘 젊은 것도 그냥 그러니까 말이에요. 고모님은 다시 진정하여 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재개하셨습니다. 밥을 왜 이렇게 오래 먹어. 근데 아직 좀 오면 안 되냐. 근데 아직 두 장만 안 돼.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은 또 뼈다귀를 내려 그 카운터로 가서 서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지갑 주인이에요? 나 좀 바꿔봐봐요 아저씨. 아저씨 나 좀 바꿔봐봐요. 아니 고모도 안 받으면 어때서 그걸 굳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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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이 사람이 정말 누굴 거지로 알아. 직접 찾아오라고 뚝. 아니 아이 뭐야? 아니 이 아저씨가 진짜 아주 바꿔달라니까. 왜 바꿔줄 줄 알아 그래? 아이 뭐 전화기 금태를 둘러놨나 그냥. 고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런데 아 글쎄 이거 말할 꼬라서 이거 지갑 안에 사례비로 2만 원을 빼고 지갑을 퀵으로 보내잖아요. 허참 누굴 거지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갑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내가 큰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아이 잘했네 잘했어 그냥. 아우 잘했어. 그러면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뼈다귀 뜯으러 가야 되겠네. 고모님은 또 맞장구 좀 치시다가 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재개하셨죠. 잠시 후 드디어 고모님은 문제의 지갑 주인과 왔어. 대면했습니다. 제가 지갑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고모님은 벌떡 일어나 곧장 카운터로 달려갔어요. 이봐요 아가씨. 내가 지갑을 주었는데 아니 아가씨가 뭐가 그리 바빠? 그리고 무슨 요구가 그렇게 많아?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갑자기 일이 너무 바빠져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단단히 화를 내려던 고모님도 진실한 아가씨의 모습에 화가 좀 누그러들었죠. 저 사례비는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그런데 그때 뭐요? 사례비? 이 아가씨가 정말 그가 사례비 때문에 여기 여태까지 안 가고 기다린 줄 알아? 돈 몇 푼 안 받으려고 지갑 안 버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어? 고모님은 단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됐어 됐어. 이분은 사례비 같은 거 받는 그런 분이 아니셔. 그냥 직접 얼굴 보고 감사 인사 받으면 족한 분이지. 됐으니까 그냥 가요. 가라고. 아가씨는 기가 죽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고모님은 폭발하셨어요. 아니 이 아저씨가 진짜 그냥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가란 말이에요. 어? 이 아저씨가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자꾸 전화도 안 바꿔주고 말이야 그냥. 어? 나 2만 원 안 될 거예요. 내요. 괄괄한 고모님은 끝내 한바탕 하셨어요. 아우 사연을 한 3개 읽은 것 같아요. 아 에너지가 3개가 아니라 5개 읽은 것 같아. 아 노기문 씨의 사연입니다. 노기문. 제가 아는 친한 누나는 국어 교육과를 졸업을 했어요. 야 친한 누나가 국어 교육과를.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몰라요. 뭐야?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식입니다. 어머 나는 서울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 완전 서울 판박이라니까.
어머 나는 서울 밖에 나와서 살아본 적이 없어. 난 완전 서울 판박이라고. 또 하루는 시무룩하게 말합니다. 아 요새 소화가 너무 안 돼. 식도성 역류염인가 봐. 역류성 식도염인데 그죠? 하루는 나같이 볼링을 치러 갔어요. 그 누나가 자기 생각보다 잘 쳤나 봐요. 시원하게 스트라이크를 치고 그녀가 말했어요. 어머머머 나 우리 팀의 앨리스인가 봐. 우리 팀의 에이스인가 봐라고 말하고 싶었나 봐요.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죠. 예. 이영작 씨 같은 분. 예. 자신이 다사다난했던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내가 대학 시절 내내 기고만장했지. 파란만장했지인데. 기고만장했지. 아 정말 대단했어. 기고만장했죠 대학생 네, 다들. 네. 그 누나는 구호 교과를 접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아이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기고만장하겠는데요. 홍수진 씨의 사연입니다. 결혼 2년 차 헌세댁입니다. 헌세 2년이 벌써 헌세댁이야. 2년이면 6개월만 지나면 헌 거예요? 아 예예. 예. 저분이 30년 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 예. 광주에서 혼자 올라온 분이라. 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초 담뱃값이 2,000원이나 오른다며. 담배를 끊겠다는 신랑이 기특해서 입이 심심할 때마다 먹을 간식을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야근하던 날 이때다 싶어 친정에서 한 봉지 가져온 고구마로 고구마칩을 만들기로 했죠.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채칼에 신이 나게 썰려나가는 고구마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때 아우! 전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정말 심하게 베었거든요. 남편도 없고 무서웠지만 얼른 피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을 찾기로 했죠. 이성을?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내과, 외과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모 방송국에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에서 강남 씨가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송을 본 것이 기억나서 바로 120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십니까 다산콜센터 땡땡땡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채칼에 손을 심하게 비었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어머 많이 놀라셨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의하신 내용으로 해당 기관 전화번호 안내드릴게요. 메모 가능하신가요? 네 잠시만요. 네 불러주세요. 네 불러드릴게요. 1 아 맞는데 왜 안내드린 번호로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뚜뚜뚜뚜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때리다 어이없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메모지가 굳이 필요했던가. 그래도 친절하신 콜센터 직원 덕분에 119에 전화해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과 야간 진료하는 병원을 안내받은 후 병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우 멍하셨겠네. 번호를 듣는 순간 아 이렇게 됐겠다 그지? 아 적었을 거 아니에요. 천천히 불러주시니까 119 재밌다. 8이요? 저도 8만원이요. 나도요. 8만원입니다. 아 재밌네. 재밌다! 에이 참 인생 뭐 있어. 재밌으면 되지. 이경순 씨의 사연입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 팬카페 가입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채팅방에서 회원들끼리 채팅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채팅을 하는 내용입니다. 라디오 같은 데에서 우리 가수가 노래가 많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러게요. 열심히 문자 넣어봐야죠. 흥흥. 그때 한 회원이 감히 이런 채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라디오에 뽑히는 방법을 알아요. 어머 정말요?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노래 나오나 한번 보세요. 김찬순이란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요. 저희는 설마 라디오에 당첨되는 게 그렇게 쉬우려고 해서 반신반의했죠.
근데 진짜로 김찬순이라는 이름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 DJ가 김찬순 할머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우리 영감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영감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쳤는데 우리 영감이 생전에 참 좋아했었던 그 노래를 신청합니다. 엑소의 으르렁. 엑소 팬카페였거든요. 그리고 이쯤 되면 저의 목적이 예상되시죠? 신청곡은 엑소의 으르렁이요. 살아생전에 우리 영감이 좋아했던 노래인지 신청곡은 엑소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김동식 씨의 사연입니다. 으흥이 이야기. 으흥이라는 애가 있나 봐요. 으흥이. 네. 9월 17일 날 올리신 사연인데 군인 시절 독특했던 제 후임 이야기입니다. 신병이 들어오면 온갖 질문을 날리며 살짝 골탕 먹이죠. 그런데 이 후임은 남달랐습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외국 영화에서 외국인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말을 들을 때처럼 어허? 신병이요? 신병이 참, 네. 하는 겁니다. 이 제정신이야 뭐야. 내 후반은 발칵 뒤집혔고 그날부터 녀석은 으흥이로 불렸어요. 그래서 으흥이군요. 으흥의 특기는 이런 의문형 반말입니다. 가령 김병장이 오늘 밥 뭐냐? 그러면 으흥이는 어깨를 실룩하며 된장? 하고 의문형 반말을 합니다. 진짜 또 입에서 뭐가 막 맴돌이는데 말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또 이상병이 응이 박이병 어디 갔어? 백설? 화가 난 선임이 아무리 혼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아무도 응이를 건드리지 않았던 건 우연히 발견된 응이의 복수 수첩 때문이었습니다. 복수 수첩 살생부 같은 건가 보다, 그지? 거기엔 자신이 혼났던 상황들이 몽땅 다 기록되어 있었고 더 무서운 건 그 기록들 몇몇의 동그라미로 복수 완료라고 적혀 있고 또 몇 개는 복수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복수 내용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네모반은 발칵 뒤집혔고 복수 완료가 된 이들은 도대체 어떤 복수를 했다는 건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응이는 누구보다 편한 군생활을 하며 무사히 전역했다고 하네요. 자, 김대환 씨입니다. 조회수 한 건 자기가 했네요. 추천수 반건. 군대 사연 올려달라고 하시는 말씀 듣고 와이프에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해줬더니 웃기다면서 글을 한번 써보라 그래서 용기를 주더군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세요. 자대 배치를 받고 며칠 후 전투체육 즉 군대 축구를 처음 해봤어요. 제 바로 윗선임이 이 부대는 간편부대라 인원도 없고 오전훈련 잠깐 하고 오후는 무조건 축구한다. 너 축구 잘하나? 무조건 열심히 해라. 안 그러면 2년 동안 정말 힘들어진다 알았나? 그렇죠. 축구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고참 되기 전까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운동신경도 있었기에 축구로 선임병에게 이쁨을 받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내부반끼리 편을 짜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2등병이기에 공격할 수는 없고 골키퍼를 우선적으로 봐야 하더군요. 한 골도 안 내줬어요. 이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때는 연대체육대회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3대대는 축구 웬만큼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승까지 쉽게 올라갔어요. 역시 좀 골키퍼였습니다. 문제는 결승전 후반전까지 0대0 무승부 몇 분 안 남긴 상황 행정관님이 제 바로 앞에서 공격수의 볼을 뺏어서 저에게 패스를 해주고 뒤돌아서서 상대편 골대 쪽으로 힘드셨는지 서서히 걸어가시고 굴러오는 공도 힘이 없이 슬슬 굴러오는 거였어요. 그걸 본 상대편 공격수가 잽싸게 뛰어오길래 저도 재빨리 공을 차내려고 뛰었습니다. 힘껏 공을 찼어요. 뻥! 그런데 뻥 소리가 한 번 더 났어요. 예? 행정관님 뒤통수에 공이 맞았어요. 행정관님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일병이요 일병이었던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재빨리 행정관님께 행정관님을 제 무릎에 눕히고 괜찮으시냐고 수천 번 여쭤봤어요. 정신을 못 차리시더군요. 1분쯤 안 된 시간 동안 정신 차리신 행정관님은 의무병 안내로 연병장 구석에서 다시 뻗으셨어요. 행정관님 머리에 공을 맞춘 것도 큰일이었지만 더 큰일이 났어요. 행정관님 머리에 맞은 공이 저희 골대로 들어갔어요. 결과는 1대0으로 저희가 졌어요.
그 후로 전 다시는 연병장에 축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군대 축구. 자, 김종수 씨의 사연입니다. 역시 겨울방에 얽힌 사연. 여자친구 할머니는 싸움 따기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좋으시는군요. 할머니가 싸움 따기신가 봐요. 그럼 있죠. 여자친구가 닭의 그 손녀면 닭이겠네요. 그죠? 병아리죠 아직. 아 그러겠네요. 아니든가. 8순이 넘으신 나이에도 정 어우 닭이 오래 이렇게 싸움 병아리나 싸움 알. 네. 8순이 넘으신 나이에도 정정하시고 허리도 꼿꼿하시고 걸쭉한 사투리를 쓰시며 경로당을 평정하고 계시죠. 겨울방학에 역시 겨울방에 들어갔습니다. 여친이랑 데이트를 하고 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어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하는 도로변에서 저 멀리 건장한 흰머리에 여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딜 급하게 가시는 길인지 거의 축지법을 쓰시면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어디 가세요? 아, 나 그래요? 오랜만이다. 경로당의 김할머니랑 박할머니 고수도 받아가 싸움이 붙었다 한 거냐. 작가들이 어디서 쌈질이야. 내가 그거 해결하러 가는 길이라 싸게 가야 한다. 네 할머니. 정말 싸움 딱이시네요. 저는 할머니 포스에 압도되어 여자친구 손을 놓고 인사드렸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좌우를 매 눈빛으로 휙휙 살피시더니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으로 건너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야 다를까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렸어요. 쏜살같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온 경찰차에서 경찰관이 내리자마자 할머니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여친과 저는 아, 저 경찰 큰일 났다. 아우 진짜 큰일 났다. 남의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아니 할머니 이런 큰 길을 무단횡단 하시면 어떡해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 그러다 큰 사고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러자 할머니 하시는 말씀. 곧 죽는다 이 참놈아. 어쩌기 뭐 어쩌냐 곧 죽는디. 경찰은 멍하니 할머니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네요. 곧 돌아가신다는데 딱지 될 수도 없고요. 네. 천영환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제2의 위장병. 제2 영어 제2. 제2의 위장병이 아니고요. 9월 23일 오후 3시 37분 33초에 올리신 사연입니다. 너무 떨어져라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할까요? 조회수 29건, 주전수는 1건입니다. 제 친구 제이는 엄살이 완전 심합니다. 한 번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더니 나 발목에 아킬레스건 염이래. 높은 구두를 오래 신고 다니면 걸리는 병이래. 유유. 자랑을 하더니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더군요. 아킬레스건 염이라고 들어봤어? 내가 걸린 게 그거야. 완전 아프겠지. 완전 걱정됐지. 나 걱정해주고 싶지. 제이가 외동이다 보니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남달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또 한 번은 눈다래끼에 걸려서 왔는데 눈을 뒤집어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다래끼라는 거야. 눈다래끼. 피곤하면 생긴다는데. 나 진짜 피곤한 것 같지? 안타깝지? 그러더니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또 똑같이 얘기를 하더군요. 제이는 또한 식탐 또한 엄청납니다. 제이의 가방에는 빵과 물통, 종류별 껌, 누룽지 등이 항상 있죠. 가방에 누룽지가 있네. 그리고 누군가가 뭘 먹고 있으면 멀리 어디선가 달려와서는 뭐 먹니? 나도 좀 줘. 아니면 또한 제이 몰래 회식이나 밥을 먹고 난 다음 날이면 제이 몰래 귀신같이 알고 마약 탐지견 마냥 킁킁거리며 탐문을 합니다. 너희들 어제 나 빼먹고 뭐 먹었지? 어디 갔어? 어? 고깃집 갔구나. 냄새가 딱 고기냄새. 고기냄새야. 저희가 눈치를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늘 딱 하나를 물어봅니다. 맛은 있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이가 하루는 약 봉지 한 꾸러미를 들고 와서 자랑을 하더군요. 이거 위장약이야.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위벽에 염증이 생겼대. 3일 동안 2시간 공복 후에 약 먹으면 된대.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제이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제이는 근심 어린 얼굴로 복통을 호소했어요.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서 금방 병이 나았는데 이번에는 오래 가더군요. 어, 제이야, 너 얼굴 왜 그래? 위장병 안 나았어? 어, 아직 아파. 아, 왜? 약 먹어도 안 낫는 거야? 어, 그게 말이야. 약 못 먹었어. 아, 왜? 왜 약을 못 먹었어? 그러자 제이는 말하기 곤란한 듯 머뭇거리더니 힘겹게 말하더군요. 어, 그게 그런, 아유, 그러니까 두 시간 공복이 없어서 약을 못 먹었어. 두 시간 공복 후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두 시간 동안 내가 참을 수가 없어 하고 약 먹을 기회가 없다. 그렇습니다. 30년간 쉴 새 없이 먹어대던 제이는 약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두 시간 동안의 공복이 없었던 거예요. 제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약 봉지를 가방 깊숙이 넣어둔 채 누룽지를 오도독 오도독 씹고 있습니다. 정의철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성 피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건조한 겨울은 정말 짜증나요. 정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차에서 내릴 때나 문거리, 사람들이 건들 때마다 정전기가 톡톡 튀어요. 이거 굉장히 짜증나죠. 저도 많이 건성이라 그런 편인데 하루는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저를 툭 건드시는 거예요. 정전기가 탁 하고 튀었어요. 실장께서는 아따! 아, 죄송합니다. 제가 피부가 좀 건조해서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몇 차례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어느 날 실장님이 빨간색 코팅 장갑을 끼고 오신 거예요. 저를 툭툭 치면서 안 오네 이거 안 오네 안 와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이제부터 네 별명은 피카츄다. 알았어, 그럼 피카츄야. 네, 다음날 실장님은 테니스 공 하나를 들고 출근하셨어요. 그리고 테니스 공을 빨간색 매직으로 칠하시는 거예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공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빨간색 코팅 장갑을 낀 채로 테니스 공을 바닥에 던지시며 나와라 피카츄 하시는 거예요. 창피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대답 안 해? 피카츄! 저는 마지못해서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야, 너 TV 안 봤어? 포켓몬 안 봤어 임마? 너 피카츄가 말하는 거 봤어? 피카츄는 피카 이렇게 하지! 창피하지만 대답했습니다. 피카 그러고 저는 실장님의 테니스공을 던질 때마다 피카츄 도와줘! 피카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군대야 뭐야. 며칠 뒤 계단측 흡연 장소에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피카츄 도와줘! 불을 붙여줘! 불을 붙여줘! 피카츄! 흡연실이야 여기!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입고 있던 패딩을 벗었습니다.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패딩을 두 번 입었다 벗었다 했어요. 그리고 라이터에 손가락을 갖다 댔더니 탁 하면서 정전기 일어나고 라이터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실장님도 놀라셨고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피카츄라고 믿어가게 됐어요. 전 기쁨과 환희에 차서 저도 모르게 내가 피카츄다! 라고 외쳤어요. 저 정말 대단하죠? 신청곡은 내 친구 피카츄. 네, 서강원 씨. 자, 조회수 21건, 추천수 1건. 주위 반응이 좋아서 짧게 올려봅니다. 이걸 한번 알려줘봤는데 사연을 한번 이렇게 해줘봤는데 주위 반응이 좋아서 올려본답니다. 용인에 사는 4살짜리 윤지의 아빠입니다. 윤지가 3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줬더니 다들 컬투에 올려보라네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올려봐요. 뽑히셨습니다. 서강원 씨. 윤지를 데리고 처갓집 갔을 때 일입니다. 윤지는 외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대부분 외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하죠. 그렇죠? 잠시도 못 떨어져 있죠.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떨어진 윤지는 울먹거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처남이 윤지를 달래기 위해서 윤지를 번쩍 들고 비행기를 태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야! 퓨움! 퓨움! 내려간다! 슈! 재밌지? 처남은 열심히 비행기를 태워줬죠. 윤지보다 처남이 더 신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윤지는 영 반응이 없고 귀찮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처남한테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려놔. 되게 모아놨겠다 처남. 슝슝 야 재밌지. 내려놔. 처남은 근데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윤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윤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처남에게 얘기했어요.
너나 재밌지. 윤지는 위험한데. 윤지가 위험하잖아. 빨리 내려놔. 옆에 있던 저희는 빵 터져 쓰러졌고 저놈은 비행기 자세 그대로 얼음이 되어 있었어요. 윤지는 혼자 할아버지를 찾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요즘같이 가래가 요즘같이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오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캠퍼스 커플이었던 저는 공부를 계속하던 남친을 서른 나이에 군에 보내버리고 처음으로 혼자 생일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 있었죠. 그런 제게 남친이 전화를 해서 미아야 내일 생일이지? 너무 보고 싶다. 미안한데 내 면회 오면 안 될까? 내가 외박 얻어볼게. 남친은 애원하듯이 부탁을 했고 생일을 치르기 전 치르러 전 다음날 새벽부터 남친을 위해 김밥을 싸들고는 초행길인 먼 길을 떠났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변덕을 부려서 3월 꽃샘추위에 한방눈까지 펑펑 내렸고 부대가 있는 남양주행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갔죠. 얼마나 차가 막히고 멀던지 지쳐서 잠이 들고 배가 고파서 한 개씩 빼먹던 김밥도 바닥이 나고 남친이 특별히 부탁한 초코파이도 다 먹어쳤어요. 잠결에 운전사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어, 일어나요! 부대 앞이에요! 에? 아줌마? 기분 나빠하며 버스에서 내렸죠. 발목이까지 푹푹 들어가는 눈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우, 생일날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사서 고생이야, 이게. 아, 야, 짜인나 진짜. 아, 짜인이냐, 왁, 진짜. 짜인, 와. 걷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티셔츠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져서 전 차렷자세로 일관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친을 만나 반가움도 잠시. 남친이 어떡하지? 내가 외박 허락을 못 받았어. 한 시간 뒤에 막 찾아서 넌 지금 가야겠다 야. 그렇게 하는데 죽여버리고 싶었어. 이러고 다시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겠다. 그러다가 치약이 중간이라도 짝이라도 하면 서러움에 정신줄을 놓고 울음을 터뜨려버렸어요. 생일 물어낸 나쁜 놈아. 내가 너 5분 보려고 버스 아저씨한테 아줌마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왔냐 내가. 겨드랑이 터지고 전 그날 끝내 막차를 놓치고 부대한 모텔에서 혼자서 하루를 먹고 다음날 남친을 한 번 더 보러 가려고 긴긴 밤 잠도 오지 않아 부대 앞 선술집에서 혼자 소주로 아 우울해. 아 우울해. 술도 이렇게 먹었을 거 아니야. 아니 모텔에 가운 없었나? 가운 가운이 어떻게 나가요 제가. 아유 또 겨울이라 또 겨털이라도 기르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또. 아유 참. 부대야 선술집에서 혼자 소주병을 기울이며 정말 거지같이 꿀꿀한 생일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 내 눈앞에 뭐 또 있어? 다른 일이 있어? 왜 눈앞에? 내 눈앞에 왜? 왜? 외병 나온 군인이랑 애인이 한 쌍의 뱀처럼 또아리를 틀듯 하나가 돼갖고 애정 행각을 버리며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여친이 오빠 나 보고 싶었지. 나도 많이 보고 싶어서 앙앙앙앙앙앙 늠름한 우리 오빵 여쭤본 소리로 별 아양을 떨어대는 그녀를 보니까 술이 확 올랐어요. 다행이네 이번엔 죽여버리기 쉽지 않아서.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야! 너 예쁜 적이 여쭤본 소리 할래? 결국은 꼬장을 부리기 시작하는군요. 너만 오빠 있냐? 그 확 대성통곡을 하며 남친의 이름을 불러댔고 그녀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줌마 미쳤나 봐. 아니야 아줌마를 두 번이나 들었어. 이 아줌마 미쳤나 봐.
야, 이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며 피하는 것을 보고는 뒤통수에 대고 욕을 엄청 했던 기억과 급기야 주인 아줌마가 말리느라 겨드랑이가 찢어진 옷을 완전 덧지져 놓았던 희미한 기억과 함께 이것도 희미해. 필름이 끊긴 거야. 희미한 기억과 함께 잠이 어떻게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의 생일은 애인이 있어도 얼마나 외롭고 서럽던지요. 예. 전 꽃샘 주위만 되면 옆구리까지 서늘해지는 후유증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애인이 있어요. 신청곡은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 에러, 에러, 에러.